야, 뻔하게 태형이 보이는데 댓글에 석진이야? 아, 봐야. 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아, 일단 인사를 드릴까요? 네. 둘, 셋, 빵! 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둘, 셋, 빵! 맞아, 나 맞네, 오늘. 우리 각자 하자, 그냥. 안녕! 헬로. 사실, 왔다 갔다 하냐? 뭐요? 내 눈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야. 나 방금 저도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셋이 모이게 됐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맨날 저희끼리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술도 우리끼리 먹고.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이상하게 좀 자주 보였어요. 정국이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4명이서 네. 자주 봤었어요. 제가 볼 때 정국이 저번 거 올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하다 너무 올 것 같은. 자 일단 음식을 좀 까볼까요? 일단 사실 밥 먹으면서 좀 라이브를 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또 라이브를 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네 이게 뭐야? 밥이요? 자 이거를 진짜? 이거 봐봐 싹 올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지민 세트! 지민이 세트! 어디노? 이렇게 땀?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하고 콜 듣네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좀 음식과 이렇게 아 이거 음식 때문에 포커스가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가? 아 음식 때문에? 그러면은 형 또 제가 방법이 약간 막 두근두근 거리는 듯한 그치, 느낌으로 되게, 뒤에 가렸으니까 심장 소리처럼 약간 이렇게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어어어어 연결이 야 너가 많으시니까 연결이 불안 무슨 소리야 이거 이거 불안 소리야? 뭐야? 아 불손하네 하지마 불안한 손 지민아 아 불손하네 불안하게 그러지 마 자 제가 먹방만 엄청 보잖아요 형님 네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배고파 솔직히 나 먹방 순 넘어갔으니까 먹방 잘 이해 못하는 일인 그걸 왜 보는지? 어 아, 왜냐면 너, 더 배고프니까 전 다이어트 할 때 먹방만 봐서 아 그래? 자 이거 밥 뭐야? 이거 국밥이지 오케이 오늘 먹을 음식은 부추 부추요? 이거 뭐 무? 무말랭이 그리고 계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일단 먹읍시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네, 먹으면서 소소하게 이야기 놔두고 네. 뭐 다들 또 그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를 또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뭐 죄송한데 아 왜요? 여러분 죄송한데 네. 그 핸드폰이 멀리 있어가지고 댓글은 잘 안 보여요 자 읽어드릴게요 좀 더 제가 사실 오늘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안 되겠습니다 왜요? 고기 쌈장이 없는데? 왜 쌈장이 없어? 저기 이거 아니야? 이거인 거 같아요 이거, 지민이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이거 딱 냄새 한번 맡고 식초잖아 이거 쌈장 아니야 이거 비빔밥 내가 해드릴게요 아니 쌈장이 어딨어 너희들은 냉면에 식초랑 이런 거 하냐? 아니야 당연하죠 너 해? 난 그냥 먹는데 나도 그냥 먹긴 해 어. 나 귀찮아 그냥 드세요 너 되게 쿨하다 난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지민아 항상 넌 항상 그런 식이었어 얘 지금 오이 빼려고 그런 거야 아 그래? 오이는 뺄게요 네 오이는 빼고 가실게요 아니 시금치 시금치 먹어보겠어요 아 그래? 달아? 심치 말고 너 심치 못 먹어? 나 심치 좋아하는데 난 좋아해 심치 말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뭐 그 파래라고 하나요? 아 그렇지 파래 제가 그거를 비려가지고 못 먹겠어요 나 미나리 요즘에 너무 맛있어 난 사실 음식 가리는 게 없어 미나리? 거짓말하지 마 호발이? 나 진짜 음식 나 다 생강 못 먹는다 생강 빼고 뼈 빼고 다 먹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재미없다 컨디션 안 좋아? 응? 나 항상 웃겼었어 너의 그런 말에 어? 아 제 생각에는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 중이라 아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얘가 좀 수위가 높긴 해 어 얘가 좀 사람이 됐다 야 어 사람이 또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프로야 프로 우리 지민이 아니 그럼요 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음식 비빔밥을 와 나 라스베가스 진짜 한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온 게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한식이 더 맛있는 거 진짜 잘하셔. 뭔가 잘하시는 분이 오셨나 봐. 한식에 대한 개념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무말랭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제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밥에다가 각종 나물을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저로 많이 하는데 이제 포크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은 더 잘 비벼져요. 됐죠? 그렇게 비볐어요? 소스 좀 많은 거 아니야? 아, 저 믿으세요, 응, 형. 저 믿으세요. 지민아. 야, 왜 이렇게 형이 어색해? 나 그냥 대단히 해.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형님이라고 하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형님. 형. 야, 냉면 맛있다. 이게 또 제가 살아온 이건 뭐야?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치? 냉면 소스예요. 이게 냉면 소스라고? 예. 네. 이거 이렇게 여기 넣어 먹으라고. 안 먹어요. 소스 아, 너 매운 거 안 먹구나. 고기 넣어 먹어 계란이랑.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이거 먹어. 이거 스티커 아니야? 난 네가. 아 이것도 넣어야 돼. 야. 태영이가 이거 먹어. 그래? 그리고 너가, 식초 너가, 식초랑 너가 겨자를 넣은 버전을 네가 먹어 만들어 봐봐. 그래서 네가 괜찮은 게 제 여기로?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맛있게 한번 해봐봐. 아, 자 어떻게 해야 맛있냐. 일단 소스를 넣어. 아니 노른자 빠졌네 이러면 안 돼. 오이 넣고 소스 이렇게 넣어. 왜 국물이 없냐 이게? 무엇이냐 이게? 원래 냉면에 불소스 이런 거 넣어서 먹어야 돼요 형. 뭐 흘린디 지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약간 사투리 난 거 같은디? 이렇게 나올리? 식초를 네. 살짝 이렇게 한번 둘러줘요. 어우. 그리고 그 식초 강하더라 좀. 그리고 어구. 겨자를 넣어줘야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은 끝나? 이렇게 비벼요. 어우 야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해. 뱉을 뻔했다 방금. 비벼. 이래도 담백하지 않냐? 왜? 오이 떨어지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지민이가 아주 잘 가렸어요. 아 이거 우리가 호텔이 라스베가스라 그런지 되게 핫하더라고. 연령대가 많아. 아, 아 근데 우리 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흠칫 놀랄 수도 있으니 제가 잘 가렸습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안해요 티저 자꾸. 미안해요. 아 그렇게 해야 돼? 오빠가? 이렇게 하면은 잘 안 튀죠. 어때요? 맛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뭐야? 이거 무슨 맛이죠? 왜? 예, 네, 좋아. 무슨 맛이지?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원래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게 맞아. 확실해? 이렇게 넣어 먹으면 맞는데. 이거 뭐지? 아니 근데 나쁘진 않아. 내가 좀 익어야 될 것 같아. 아니, 비빔밥은 좀 확실하게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좀 이게 면에 그 좀 배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좀 불려. 아니 좀 먹고. 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 비빔밥 드셔. 담백해. 비빔밥 먹으면. 아 족발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이지? 족발이 너무 오랜만이야. 야, 수저 드릴게요. 족발 안 먹어도 깨질 것 같은데? 와 나 진짜 결국 먹는구나. 와 방 무슨 소리야? 내 소리다 임마. 와 어? 진짜로? 응. 내 전화 받는 소리 들렸는데. 아 그래?
아, 생각나는 거 있다 저기. 아, 얘 지민이가 생각나왔어요. 야, 말고, 야, 뭔 말이야? 약간 생각나는 게 안 해. 아, 그래? 지민아, 형이 생각 싫어하면 싹 그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싹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내가 그 단추 하나를 안 잡았었지? 섹시한데? 그쵸, 그 원래 좀 이쁜 셔츠 좀 입으려고 했는데 땀 흘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아, 살 것 같아. 또 먹으니까 살 것 같다. 빨리 좀 먹어봐. 아, 하나도 안 해. 진짜 나를 믿어. 빈밥? Believe me. 무서? I believe you. I believe. I trust you. Trust me. 밥은 하나만 먹고 있어 지금. 네. 전부. 그랬다고 말했다고. 나 형이랑 지민이 보면 자꾸 그 생각밖에 안 나. 야, 우리 흉가 갔을 때. 흉가? 폐가인가? 아, 심했지 그때. 봤어 그거? 방송이니까 조절한 거야 아마. 방송이 조절해 줬던데. 아, 그래? 아. 흉가 그래도 나는 좋은 기억이었어. 나쁘지 않았어. 매운데? 진짜? 맵다고? 매워? 조금 맵지. 조금 매운 거. 매운, 그래? 매운 티도 없는데 여기는 진짜. 나 너를 아는데? 매운데 맛있어. 좀 있지 않아? 없어? 형은 좀 있을까? 아니, 난 너무 좋아. 넌 말도 안 돼. 와, 진짜 아까 한신가 밥 먹고 지금 이제 처음 먹는 거야. 맞아요. 뭘 처음 먹어 임마. 근데 이제 먹었잖아 임마. 나 살이 너무 빨리 빠져가지고. 다섯 시 네가 너 자주 마주면 남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지 마. 너 이쁜 모습 받으려고 그런 건 알겠는데 솔직히 담백하게 하라고. 적당히 거짓말. 그게 너의 매력이야. 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진짜 안 먹으려고 했던 거 같긴 너무 저 살 좀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많이 빠져. 팬분들 너가 살 빠진 거 봐야지. 이게 제일 역대급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 언제였냐? 저요? 그거 백업이지. 아니야? 요즘 벌크업 하고 이제 막 먹기 시작할 때 71까지 쪘었어요. 와, 진짜? 대박인데? 보기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60 좀 쪘으니까. 너 그때 운동하고 할 때?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 몰라 그냥 막 먹어 해가지고 막 먹을 때. 와, 치즈가 있었어. 몰랐네. 안 돼. 맛있는 부분이야 인마. 알지, 계란이나. 많이 드세요 형님. 이거 한 입 드세요. 이거 어떻게 된 냉면이지 이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약간 평양 냉면 같아. 오. 먹으라면서 안 넘겨주는 거 봐 우리 둘 다. 야, 내가 댓글 좀 읽어볼게. 아, 이 식초가 세구나. 센 식초였구나. 윤기 메리미에. 저. 어, 야, 연결 불안정하다. 내 얼굴이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봐. 아, 불얼. 불얼. 아, 연결이 불안정해. 신나. 수위 조절해. 아, 오늘 또 진짜 전 세계 정말. 형 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 진짜 미소가 아니야. 오늘 굉장히 전 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장에 와주셨었어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또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고 계셔요. 왜? 몇 분 보고 계셨는데요? 지금요? 지금 200만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진짜요? 됐어? 감사합니다. 저 오늘 보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어. 너무 재밌지 않았어, 근데? 재밌었죠. 아, 근데 난 좀 아쉬웠어. 좀 어깨 아쉬웠어. 난 더 잘할 수 있었어.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약간 숨이 막히더라. 숨이 너무 차던데? 어, 나 과호흡이 좀 일어나. 나 그래가지고 나 중간에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과호흡이 갑자기 탁 일어나더라고. 조금. 근데 또 마지막에 딱 텐션 잡고 딱 처음에. 아 그런 거 들키면 그 와 아쉬워지. 그렇지. 딱 시작할 때 약간 쌀쌀했거든요. 맞아. 근데 엄청 더워졌지. 더우니까 이게 공기가 뭔가 안 빠지는 느낌이 좀 있어. 와 나 숨이 갑자기 퍽 막히더라. 뚝. 형 약간 오늘 어지러워하는 거 봤는데. 와 나 오늘 약간 맞, 맞죠. 어. 형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아 이거. 아 그건. 내가 그랬다고? 손 덤비기는 아니야. 미쳤어 아니야 미쳤어. 미쳤다. 왜 웃는 건데? 너 왜 웃어? 왜? 뭐 하는 건데? 아, 난 눈치 게임이야? 방송 끄고 한 번 더 볼래 우리? 그래야 되냐? 자, 한 번 더 읽어 봅니다. 할 말 떨어졌나 봐요. 윤기 메리 미. 야 먹어 먹어 언너 먹어. 뭘 먹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보쌈이 영어로 뭐냐? 보쌈. 보쌈. 보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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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쌤 그냥 보쌈. 족발은? 쇼. 아우 채안이가 천천히 드시고요. 여튼 피크푸시요 피크푸. 어 마, 맞는 말 아니야? 몰라. 피크푸? 피크푸. 몰라? 근데 족발 영어. 돼지발. 돼지발. 오늘 약간 피곤해서 미친 건가? 돼지발. 이렇게 다 웃기지?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여튼 족발과 보쌈, 냉면, 한국 음식들을 좀 먹고 있습니다. 냉누를. 네. Yes. 아 보쌈 좋죠. 여러분들이 야식으로 먹을 때도 보쌈은 정말 좋아. 근데 보쌈은 남겨놨다가 아침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치. 남아요? 좀 많이 남던데요? 남아요. 남길 때는 일부러 있어. 아 이게 최소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배달이요. 어 한 마리밖에 못 시키는데. 다 못 먹었어. 전 치킨도 한 마리 시키고 혼자 다 먹어서. 응 진짜? 아 난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나 다 못 먹어. 그래서 너 진짜 다 먹어? 뭐 어떤 치킨? 그냥 땡땡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고. 후라이드 치킨 그 한 마리를? 네. 어디 그래? 그냥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 하면 그거 없잖아. 비땡땡? 아, 그것도 혼자 한 마리 다 먹어. 진짜로? 네. 대단하다. 땡땡. 뭐 땡땡? 호땡땡. 호땡땡을 뭐? 그게 뭐래? 아,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 네. 저는 이제 근데 치킨 한 마리 다 먹는다. 와,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먹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부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매운 소스 발라 먹으니까 버터 소스 발라 먹거든요. 발라 먹으면은 다음날 부을 거 아니에요 형. 그게 그 다음날까지 더 가요. 자 보라 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다음날까지 붓기가 아예 안 빠져. 괜찮나 저거? 뭐가? 거?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야. 뭐? 이또지 이또지 마 이또 지나가리라. 응? 지금 괜찮아. 그 정부에 준 거죠. 어. 정부에 이또한 지나가리라. 어 이게 이또지가 뭐야? 이런데 이또한 지나가리라. 되게 좋은 말이다. 자 이제 댓글 한번 봐볼게요.
또 많이 떨어졌어요? 방금 형 괴미할게 남았어요. 괴미할게야? 자 형 식사하세요. 제가 보고 올게요. 그래 네가 봐. 네, 안 보고 올게요. 오늘 메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누가 골랐어? 제가. 너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형님 내 옆에 있어. 알았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족발은 도대체 뭐가 있다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다 메리미밖에 없어. 아니 원래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쌈장이랑 무쌈. 아 누가 약간 생각이 들어가서 먹어야 돼. 요즘 여러분들은 저희와 결혼할 생각밖에 없나요? 다 메림인데. 많이 먹어 네가 좋아. 여러분들 저희랑 결혼하고 싶어요? 멕시코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미러분들도 할 말 이런. 아치. 아. 근데 시간이 이번에는 미국 와서. 어 나 좀 이번에 좀 되게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 어 근데 나도 그렇긴 해. 어 왜냐면 빠르게 나왔어. 나.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LA 다음으로 우리가 최장기. 그러니까 오래 있었잖아. 있었던 나라. 생각보다 진짜 빨랐어 이번에. 좀 빨리. 뭐 그만큼 잘 즐긴 것도 같고 우리가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나가기를 한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빨리 갔지. 저한테는 이번 미국 투어가 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서경을 먼저 술 한잔 하면서 감성적인 얘기도 한번 하고 공연도 재밌었고 팬분들 소리도 듣고 이번에 좀 멤버들이랑 많이 했지 뭐요. 너무 너무 재밌게 보는 것 같아 난 진짜. 나도 이때까지 투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한두 시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나쁘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네. 이게 그 멤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뭘 많이 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투어할 때는요 힘드니까 다 각자 끝나면 들어가고 들어가서 기절에 있다가 다음날도 이러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끝나고도 같이 술 한잔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어디 갔다도 와보고. 맞아. 너무 좋았다. 정국이 방에서 많이 먹었지 우리가. 정국이 방이 좋더라? 좋더라. 내가 분위기를 잘 잡더라.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와갖고 틀어대는데 그러니까 뭔가 벽에 반짝반짝 그것이 약간 느낌 좀 잡아주더라. 감성을 자극해. 약간 그것이 약간 우리 바이브랑 잘 맞지. 방금 누가 어떤 아미분이 트럭에 치였어요 라는데. 에? 내 심장이. 딱 그런 거 같아. 잘한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마야. 마야. Stop. Stop it. 이거 빼버려야지 이거. 잠시 빼놔야 돼 이거를. 보잉? 밥 드세요. 오지 말고. 예.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 비빔밥. 그래? 비빔밥 제일 맛있어. 난 보쌈. 나도 비빔밥이 맛있어. 비빔밥 괜찮다.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있어? 응 저기 아이스 밖에 저 있어. 너 먹을래? 갖다 줄까 지금? 너 안 먹을 거야? 아니 가져와서 먹으면 돼. 너 밥 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난 일단 밥 더 먹을래. 아니 보쌈 맛있어. 아 좀 뭘 마셔야 될 것 같아. 형 배 얼마나 찼어요? 나 약 나 한 90. 아 90? 난 60, 70? 난 10? 여러분 제가 살이 절대 안 찌는 거 같아요. 얼마나 삼지 몰라요 정말. 그냥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여기 진이야 관리해와 하는지 관리해와 미국 오기 전에 제가 하루에 5개씩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빨리 쪄가지고 아 빼느라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먹고 빼지는 마. 나 안 먹고 안 빼잖아 형님. 어? 운동으로 빼잖아요. 아 요즘 그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오. 오. 아이스크림이야. 그런데 녹았는데 미? 안 차가워. 먹어. 스저 또 있다 여기 스저 썰어. 자 쓰세요. 이 라이브를 보면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와 진짜 밥만 먹는다 여러분. 얘들은 소통이란 걸 안 하나? 그냥 지들끼리 뭔가 생각할 걸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 딱 보면서 아 정말 내 새끼지만 아 연예인은 아니야. 아니 얘들 어떻게 연애? 네, 그만큼 여러분들 뭔가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어?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라이브를 켜서 네? 근데 아미들은 우리 사소한 거 다 하나하나 너무 잘 알아서 아 뭐 그렇기도 하죠.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뭐 있으신가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켜놓고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이제 대화가 되는 사이가 아닌가 아무 말 없이 안 해도 그렇지 않아? 사람은 말을 하고 전해야지. 그치 사람 표현을 하고. 나 내가 개인 브이앱 할 때는 내가 말을 잘 안 하니까 아미들끼리 대화하더라. 나 그거 되게 좋았어. 그치. 야 뭐야 우정 타투 어떻게 하냐 아미들이? 신기하다. 그걸 내가 말했어. 아 그러냐? 응. 우리?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멤버들이 할래? 어떻게 할래? 이 한 번 못 찍으니까.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랬더라. 약간 그 뭐 그냥 뭐. 난 좋아. 난 뭐 얘기하다가. 얘기하다 그냥 커밍아웃 했는데 잘했어. 잘못한 거 같아. 왜? 잘못한 게 어딨어? 응? 잘못한 게 어딨어? 아 타투? 야 타투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야. 해놓고 짠 하려고 그랬는데 해놓고 짠? 우리가 그냥 깜짝으로 해놓고 짠 하려고 그랬는데 자 아미 여러분들 우정 타투 찬성 반대 그냥 그런 거 O 아니면 X Let's go 깜짝으로 하고 싶으면 안 해놓고 짠을 하면 우정 타투 영어 friendship 프렌쉽 타투야 뭐야? 프렌쉽 타투 프렌치 타투 프렌치 타투 프렌쉽 프렌드쉽 타투 F or yes or no yes or no oh 찬성 있고요 I agree 찬성 있고요 오오 오그라는데요? 오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시네. 어? 오 방 되게 좋다. 오 나는 약간은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되게 좋네. 아니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우정 중표가. 팔찌 뭐 이런 걸로 해버리면 잃어버리면 말이지 옛날에 우리 하나 있었어 우리 반지인가 있었어요 맞아 야 X가 전혀 없어 다 O야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아이 뭐 할 거면 어디 할 건데 말해라고 네? 그 우리가 말했을 때는 그 자유 아니었냐? 저 배꼽 저 왼쪽 저 참외 배꼽이어가지고 왼쪽 엉덩이 아 맞다 그치 저 참외 배꼽이어서 이게 안에가 보여서 거기다 저 왼쪽 엉덩이 그럼 너무 때 같지 않겠냐? 형, 이런 대화가 진짜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 우리 아미분들은 모든 걸 다 이뻐해 주시는구나 그래요? 아 근데 그런 사이 됐잖아 우리 아미야 그치 10년이다 근데 먹다가 자꾸 뿅하고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웃기다 형 그거 한번 물어봐봐요. 나 뭐요? 궁금하다. 아미분들은 아미 된 지 몇 년 됐는지.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아미가 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자 지민이. 전 아미 된 지. 아니 영어로 해주라고. 저요? 아 얼마 된지 물어보라고요? 제가 요즘 파파고를 진짜 잘 써요. 파파고가 짱이거든요 진짜로. 와 얼굴 동글하네 나는. 응? 잘생겼네 태영이 아미가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나도 이제 파고가 돼 볼. 골드 액세서리 좀. How long have you been an army? 맞겠지? 지민, let's get. 별실에? 맞게. 맞나 이거 영어가? 형 자신감 맞아요. 나도 보고 싶다. 오, 에이! 7년! 와우! 8년! 와우! 6 years! 우. 7년! 럭키 세븐요! 예! 10! 와, 10년! 와우! 희선 914님! 와, 와우. 10년이래, 10년. 야, 10년이면 거의 같이 한국에 한 거야? 같이 산 거지 뭐. 5 years, 6 years. 또 뭐 있냐? 94? 뭐가? 94? 7 years. 100년 뭐야, 100년? 지민아, 너 OST 언제 나오냐는데? 여러분, 아. 아까 들었는데. 우리는 미리 들었지. 처음 도전하는 건데, 그냥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냥 그런 것들의 이제 약간 시작 같은 거? 이런 진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멋있었어. 난 진짜 완전 리스펙.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오케이 고정하고. 스타. 아 먹을래. 근데 라스베가스가 다 좋은데 너무 건조해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아요. 건조하긴 하지. 가습기 필수고. 가습기 한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갖고. 왜? 맞다 사투리 거시기하여. 응? 맞다 잘 쓰여. 사투리 좋게 해요. 응? 요즘 늘었잖아. 늘었어. 잘했어. 스탑. 우리 요즘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뭐만 해도 알아. 그냥 숨 마셔도 알아.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노래는 틀을래. 아예 그냥 씻는 것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우리 그냥 그 수면도 약간 같이 함이랑 함께요. 진짜 카메라 없이 없는 것처럼 신경 써봐. 이거 뒤통수 들이다. 야 괜찮냐? 그래도 뭐 네, 형님 아 오늘. 그럼 나 그냥 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것처럼. 오케이 잠깐 보여줄까 잠깐. 오케이. 오 야 오 노 노 야 잠깐 기다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됐어 됐어. 벌써 왜 이렇게 맛있냐 진짜. 와 나 오늘 너무 많이 먹는다. 이거 자제해야 돼. 큰일 났다. 난 옷부터 벗어야 되는데. 너는 일단 티셔츠. 티셔츠랑 바지가 없어야 돼 너는.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은. 제가 너도 임마 너도 글렀어 임마 너 그거 아니야 임마. 제가 평소에 옷을 잘 안 입고 있어가지고. 어? 옷을 항상 벗고 있어가지고. 아 그리고 음악도 있어야 돼. 음악 담당은 정국인데. 그렇지. 맞아 정국이. 옷은 뭐라고? 왜? 아. 야 너한테 재즈 영상 추천해준 거 있잖아. 응. 야 재즈 좋아. 재즈 진짜 좋다. 어 나 레이디 가가 보면서 진짜 반했어. 그래 진짜 재즈가 진짜 재즈 매력 있어 진짜로. 장난 아니야 진짜. We love jazz. 아, 진짜 이게 재즈가 아 근데 그냥 빵. 아니 노래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갑자기 훅 치고 나오네. 알그린이라는 가수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아니 말하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 게 어디 있어? 그거 만지기. 탄산 먹어 일단. 탄산 먹을 사람? 나 탄산 저 탄산 안 먹어요. 끊었어? 웬일이야? 아 이틀 됐나? 너 이제 술 마시면서 토닉워터 마시잖아. 근데 탄산을 끊었대. 토닉워터는 탄산 아니에요. 뭐요? 그냥 탄이요? 그냥 음식의 조미료 같은. 아 음식의 조미료?
산이야 산. 산. 이거 탄이는 있으니까 산으로 하자 산. 재밌다. 그냥 저렇게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뭐 뭔 뭔가 실속 있는 말을 안 해줘 왜 이렇게 재밌니? 아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못 자요?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자. 옷부터 벗을게요. 아 헐크 들고 돼야겠다. 아 이거 아 배가 차니까 와 피가 돈다 와. Tonight. 형 와인 가지고 올까요? 와인 먹고 싶어? 안돼 안돼 안돼. 아 근데 나 내일 공연이라. 내일 공연 끝나고. 좋지. 난 네가. 나 소주 마셔야지. 어쩌다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러긴 너무 8년이 넘게 지났다. 그 뭔 말이에요 그것은? 뭔 말이에요? 무슨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 하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볼 때 네. 계속해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이 술도 우리랑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컸다면은 아미분들이 아무리 어려도 다 지금은 성인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아니 우리 그냥 오늘 한 살도 있었어요? 아 근데 약간 조금 걱정되긴 하던데. 아 진짜? 엄청 애기가 있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다칠까 봐. 돌도 안 된 거 아니야? 엄청 작았어. 아 아빠가 안고 있더라. 아. 자 하트 해달래요. 하트 한번 다 같이 자. 아니 너 입으로 해야 돼. 와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데.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약간 콘서트에서도 나 오늘 생일이에요라는 분 그 진짜 많더라고. 그만큼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와 있겠어. 난 그거 생각하면은 참. 왜냐면 4인이면 20만 명인데.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만 명의 하루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되게 감사하다. 그 생각하면 그 생일에 신 분한테 우리 좀 재즈 해피 버스데이 한번 해봅시다. 너가 한번 해줘. 아 이거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없이 해야지. 아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레이디가 같이 그렇게 다니까 목 풀 때. 진짜 진짜 그래요. 원래 그 진짜. 자기들 패밀리랑 후뚜리바바수다 부르바삐바라비두 꼭다비두 느비두바를 되게 말해. 슈바두비두바 사바두비두바 바라니두두니두비두비두비두비두비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 위위 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뭐 라스베이거스 있으면서 뭐 재밌었던 거 없었어? 니가 겪은 재밌는 일. 저요? 저 뭐 그냥 뭐. 나 진짜 니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 알겠어. 아무 생각 안 해 지금. 그래? 어. 잠깐 형이 질문하니까 멈추던데. 시계 태엽을 이렇게 딱 멈췄어요. 뭐 그냥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약간 그냥 스포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시간이 금방 흘러가던데요. 아 나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 나는 뭔가를 많이 봤어. 나도 내가 한 만큼 내가 공연도 했잖아. 아 실컷 소리. 근데 한 만큼 나도 봤어. 그게 난 너무 영감이. 공연을 본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 재밌더라. 우리 공연에 약간 더 도움되는 부분이 생각나지 않아? 그렇지. 배우는 게 너무 되게 많이 나 배웠어. 배우는 거. 참 멀었구나. 열심히 하겠다. 뭐. 실크손이 미쳤고 말해봐 진짜. 아무 재밌게 보았어. 태양아 만 원 왜 줬냐 윤경한테. 만 원 왜 준 거야? 만 원 줬어? 어 내가 뭐 위버스 보세요. 아 그래? 다 설명했어? 너 위버스 자주 한다? 나 안주머니에 만 원 있길래 그냥 보이는 사람 줬어요. 와 다음에 안 줄 영애 리시 어? 한국에 언제 오냐고요? 저희는 내일 공연 끝나고
내일 모레, 그쵸? 아, 이제 모레 돌아가죠. 그쵸,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도착하면은 이틀 차이는 날 것 같아요. 그치. 레이디 가가 콘서트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스타에 썼던 그 말 그대로 정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무대도 무대지만 무대 밑이 너무나도 좋은 영감을 받았는 거. 아, 원래 사실 태영이도 가려고 했었고, 맞아. 네. 석진 형 가려고 했었고. 저 가려 했어요. 저는 지민이도 가요. 저는 내일 무대 때문에 그 약간 부스터샷인가? 아, 링거 링거. 그거가 시간이 애매해져가지고 그거 꼽아야 돼가지고 그 호텔이 계속 있었어. 어쩌다 보니까 진영도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지민이도 그렇고 여러 명이 다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쉬었어요. 지금 좀 쉬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왜 가면은 공연 보면은 너무 대단한 공연이니까 이게 술을 꼭 마시지 안 마실 수가 없지. 네, 취해서 거의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좀 나도 느낀 게 이게 이렇게 안 마실 수가 없더라. 그런 그쵸? 외국 공연 맞아요. 아티스트들 많이더라고. 그래야 뭔가 이게 와 확 와 심장에.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걸 해야지 뭔가 약간 우리도 막 흥도 약간 그거 하고 약간 그러니까. 따라 부르고 맞아. 진짜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느낌. 너 어제 진짜 왔을 때 엄청 좋아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 그거 다 아쉬워. 나 나가려니까 갑자기 나 혼자 간대. 아니 갑자기 내가 약간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뭐 어때? 다음에 너 다음 주 가요? 같이 가자. 또 오면 되지. 같이 가면 되죠. 어디 갈래? 제 옆 단독 콘서트? 지민 단독 아 냄새 장난이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스파트비즈베 노래 하나 틀까? 여러분 천천히 소화 좀 시키자. 소화 좀 시키면서 팬분들 이야기하고 네, 그러면은 우리 또 뭐? 왜? 아, 얘기하세요. 말씀 나누세요. 뭐? 왜? 아 음식을 이제 생각해볼까? 아 퇴사합니다 음식.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야. 우리 뭐해 지금? Masterpiece, Sonic, A, One, I, I. Sexy하다. 난 이 둘이 뭘 하면서 보고만 있어서 기분이 좋다. 빨리 갔으면 좋겠잖아. 여기 사실 제 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제 방에서 보게 되는 거야? 얼마나 방송했어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30분 좀 넘었죠? 43분. 여튼 뭐 참 라스베가스는 좋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되게 좋은 추억과 시간이었다. 약간 나한테는 이번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아. 너희 내 말에 관심이 없지? 네. 갑자기 왜 이런 감성이 생겨야 된다고 친구들아. 네, 너희들이 라스베가스에서 뭘 느꼈는지 있나? Girls, it's hallelujah. Something for give it to you. 와 근데 진짜 나는 내가 헬을 잘 안 보잖아요. 예를 들면 쇼 같은 경우도. Don't believe it's just right. Over. 다 하는 말에 관심이 없어. 야 보. 좀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봐. Right. 이게 너무 안에서 우리가 다 생활했었잖아요. 뭐 쇼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근데 내가 최근에 내가 형들한테 영상 보내줬었잖아요. 멤버들한테 골프 칠 때. 이게 해가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날씨가. 아 여기 날씨 좋지. 여기 날씨 진짜 좋아. 장난 아니더라. 와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모래 폭풍. 믿기지가 않더라 진짜로. 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기상이. 거의 내가 다 맞았지. 그리고 어떠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기상이 너무 안 취소가 됐었어요. 기상이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취소가 된. 저 촬영 장소가 보통 이게 약간 좀 희박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모래폭풍이 있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래요. 남준이 말로는 그 경보 문자가 왔다고 하던데. 왔었어요. 야 되게 색달라서 뭔가. 왜? 구부려져 있는 게 펴졌는데 약간 되게 느낌이 색달라서. 발카람이 내가 돼? 보통 내가 피잖아 이렇게. 내가 필 거 아니야. 근데 남이 펴주니까 약간 오야야야야. 아 촬영 장소 진짜 되게 멀었는데 두 시간 갔다가 죄송합니다 두 시간 되죠. 아 그래. 뭐 모래폭풍 좋았어. 슈퍼데미드바 나 쟤네 감성 잘 모르고 있었구나. 너희들이 언제 입국했지? 저요? 28일이요? 네 28일 출국했어요. 한국에서. I can't do it. 우리 28일 날 출국했어? 응. 3주는 아직 안 됐고. 3주 우리가 딱 3주일 때 가는 거야. 진짜 딱 3주네. 난 딱 적당한 것 같아. 딱 적당하고 나 적당해? 재밌었어. 진짜 나 라스베가스에서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긴 것 같아. 나도 즐긴 거 다 즐긴 것 같아. 되게 재밌었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아 라스베가스는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떠나니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같은 말을 계속하네요. 형 오늘 못 가요 형님.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나 지금 씻고 왔는데 내가 방금. 네? 아 저번 잤던 거. 아 형, 아유 아미 여러분이랑 말씀 나누고 계세요. 저 화장실 갔다. 그러면은 저도 안돼 안돼. 야 그 문 잘 닫어. 한 명씩 가는 거야. 화장실. 무더위 노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더위 노래? 여름 노래? 아 좀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이런 거. 핫한 노래? 해리? 해리 노래 좋더라. 그러니까 정국이가 오면은 요즘 계속 모이는 패미긴 한데. 응? 정국이가 없네. 웬일이야? 난 올 줄 알았어 정국이가. 약간 거의 우리 네 명이 이번 투어에 맨날 모이는. 뭐만 하면 시도되지 뭐야 뭐야 갖고. 'Today's TMI'. 오늘 TMI. 오늘 TMI 있냐 너? 응? 너 오늘 TMI 있어? 어? 오늘 TMI가 딱히 없다. 나 있다. 나 그 뭐냐 그 골프 할 때마다 나 맨날 버디야. TMI? 사람들이 나 진짜 엄청 영재래요.
용질해? 응. 나 내가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나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뭘? 골프.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또 잘해서? 어 잘한 것 같아. 자 내가 영어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today TMI please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Too much information, bro. Okay, bro. I washed it up before I went out today. 뭐 질문이 뭐였다고요? TMI 뭐냐고. 제가 사실 원래는 물론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나가기 전에 항상 사람들이 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공연을 할 때는 항상 사운드 체크 끝나면은 제가 씻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가기 전에 씻었어요. 왜냐면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제 TMI입니다. 정말 소소한 TMI 아닙니까? 갑자기 루틴이 있는 거잖아요. 표정이 그냥 와 나 이거 뭐. 아니 저는 네. 나가기 전에 항상 씻고 그치. 나가니까 나도 나는 항상 무대 전에 씻어야 돼. 그게 나의 루틴 중에 하나야.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다. 근데 진짜 우리 카메라 각도 좀만 바꿔볼래요? 어떻게 바꿀래? 이제 살짝 올릴까? 예스. 뭐지? 이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를 싹 올려주면 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아 그냥 형 저쪽 앉아볼까요? 이 정도면 세 명 다 보이겠지? 어. 그래 각자 할 거 하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왜? 뭐? 아 형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듣겠었어. 일단 형 마음을 방금 읽은 거 같은데? 아야 원래 항상 콘서트 끝나고 오면은 이런 시간이 있어. 씻지도 않고 계속 이런. 아 계속 소파에서 있어. 계속 거? 원래 씻고 나오면은 되게 좋거든. 근데 이상하게 앉아 이상하게. 근데 씻고 난 그럼 헤드폰 맞아. 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예,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랬어. 근데 어떻게 어. 보면은 체력이 좀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체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콘서트 끝나면은 가방을 그렇게 메고 다녔었는데 맨 처음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이러고 잤어요. 잠들었어. 그리고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우리 항상 그때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었었는데 밥 먹다가 잠시 기댔는데 잠든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어. 근데 너는 어렸을 때도 그게 좀 있었어. 네. 그럼 국 먹어야겠다고 일어났는데 6시간이 지났는데 진짜로 라면은 뿔대로 다 불어있고 높이가 달라요. 가득 차 있어요 라면. 보기 흉할 정도로. 와 이게 음식이야. 불어 터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배부르다. 아 국물 한 입만 더 먹자 했는데 6시간째. 그런 적이 있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참. 너 그런 적 있어?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 좀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아 이제 씻어야 되는데 했는데 아침인 거. 어, 그런 거 맞지. 너무 맞지. 진짜. 이번에도 있어. 아 근데 나는 그거 못 참아. 저 어제도. 누워 있다가 나 아침까지 나가. 아, 그 그냥 핸드폰 하다가 목이 너무 가슬가슬해서 아 가글이나 한번 하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 가글해야겠다. 아 근데 우리 아 이제 가글 빛이 들어오고 있어. 코튼도 안 친 거야. 빛이 들어오고 있어. 몇 시지? 어 한 4시간 잔다고 했는데 8시간 잤어요. 가글하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양치하고 가글까지 하고 왔어요. 그때 양치 빡세게 하잖아요. 아 그래서 혀를 꺼내가지고 거의 빨래를 해. 나도 알아. 와 쟤 아 드럼놈.
설거지 설거지. 아 미쳤지 미쳤어. 아 가끔 이거 이거 성 성대도 꺼내서 씻고 그래요. 야 너 이제서야 좀 좀 그 바이브가 나온다. 야 이제 나온다. 어 슬슬 나오네. 많이 참고 있습니다. 네 저 지민이랑 있으면은 뭐 거의 배꼽 뺍니다 저는 거의. 아 제가 좀 비방용 인간인가봐요. 아니야 그렇지만 않아. 지민아. 네? 야 이제 한 시간을 해 갑니다 여러분들. 씻고 잠드는 것까지 딱 마무리 하시죠. 우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우리 침대에서 세 명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침대 여기 소파에서 좀만 기대고 있어 볼래요? 눈 감고 누가, 너, 잡아, 누가 먼저 잡아? 누가 좀 먼저 잡아 보게. 우리 예전에 발광 찍을 때 셋 다 그 그 뭐지 푹신푹신한 거 그거 입어가지고 진짜 잤잖아. 리 그 토마토 그거 할 때 그 라쿠마인가? 뭐 리 라쿠마 그런 거 아니야? 뭐 풍선 같은 거였는데 빈백 소파 그런 거였던 것 같아. 나 할 거 하고 있는다 그냥. 참 라인 켜놓고 이렇게 하는 아지스가 있을까 싶다. 오늘 제가 뭘 느끼냐면요 네. 이제 혼자 제가 이렇게 팬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혼자 켰을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똑같구나. 갑자기 영상 멘트. 이런 게 매력이에요. 근데 형 왜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제 매력이에요 이게. 아니 고장 난 거야? 제 영상이 매력이에요. 밑에 안 나와? 고장 난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제 매력이에요. 영상 틀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아 형이 일부러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런 비율로 찍은 거야. 아 뭐 이게 인스타 감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추억용이에요. 나 이러고 요즘 비디오 편집하잖아. 옛날에 나 하듯이? 응. 형은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아니 나 아니 나 그냥 편집해가지고 해서 아미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릴게요. 아 그 내 추억용? 그러니까 이런 이게 있더라고. 내가 요즘 비디오를 많이 찍잖아.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가 되게 분할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그걸 그냥 한 번에 뭉치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거 뭐 내가 하루에 있었던 뭔가 영상 찍었던 걸 이제 합치는 거지. 그냥 붙이기 많은 거야. 그 이렇게 디졸브인 거 대졸브인 거 비졸브인 거 페이드아웃 막 이런 거 해야지. 영어 쓰지 마요. 디졸브 거 써.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 거 좀 좋아하더라고. 깔끔하게 정리. 여기의 시간은 현재 저녁 11시 44분입니다. 진짜 저녁 11시 44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 12시 되면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지민 씨? 뭐 하시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넌 진짜 네 할 일 하는구나. 위버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브이라이브 켜놓고 위버스에서 만날래요? 난 할 거 없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 난 이거 그냥 이거 읽고 있어. 어? 나 왜 로고가 어땠지? 야 너무 안 들어갔냐? 아니야 그거 한 번씩 그래. 가입하라는데요? 응? 아니야 그 아 바로 들어가신다. 어. 왜 이래? 원래 그래. 최근에 글을 11밖에 안 됐는데. 아씨. 어 하트. 아씨. 아 이거 우리 이모 닮았는데. 우리 이모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유 우리 이모 닮았는데. 아 이모 보고 싶네. 스팸 두비두바 두비두비두비 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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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어, 아 이거 요리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뭔 느낌이 셀까요? 그건? 나 그런 안 써. 이거요? 나도 그런 안 써. 제가
제가 그래도 그나마 너무, 이렇게 너무, 하다가 너무 약간 흰 소같이 그거 아니야? 찾은 거야 그나마. 이러면, 아 이거 오늘 왜 이러고 안 되지? 힘들어. 아 진짜 셀카 못 찍은 거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뭐예요 형? 얼마나 귀여워. 아 이거 뭐 코, 코 기름대고 있는 거 같은데? 피치 떼고 있어 피치 떼고 있어. 네. 아니 코 이거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방금 또 소리 질러를 또 미버스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피드에 남겼어요, 피드. 아, 그래, 아 이게 이게 위버스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치, 최고야. 아, 몰랐어. 지금 우리 위버스 팔로우 엄청나. 1,500만 된 겁니다. 10만. 한국 거리두기 풀렸어. 아 이제 한국 가면 이제 풀렸어요. 정리 해제라네요. 난 뜻 없어. 야, 술 취했.. 야 이거 괜찮다. 여기서 댓글 보면 술 취했을 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술 취했을 때요? 너잖아. 어 그치 지민이지. 지민이가 과하게 이상하게 말이 많아서. 너 수영하잖아. 아 이제 그건 진짜 호병이랑 너 한정인 거야. 너무 끊겨 얘들아. 어떻게 끊겨. 아, 뭐 영상 다시 올라갈걸. 미안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집 되게 잘 보이고 소통하면 좋은데 그치? 오빠들 딸기맛 갈치, 초코맛 짜장면 둘 중 하나만 골라봐요. 안 먹을래요. 그건 할게요. 너무 싫은데? 갈치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딸기맛이다. 아, 너무 싫다. 저는 이런 이상한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카레. 아 카레맛 뭐 카레맛 뭐 맛 카레? 너무 싫어. 그 그런 가정을 왜 하는지. 윷? 인스타 무모라 저런다. 무모리 뭐예요? 대기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 그래? 대기가 떨어지.. 오! 오! 근데 이미 전국이 다 했대. 그래도 아 그래?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도 함성 가능하대요 이제. 못 가서 그러면 저 그러면 한국 도착하자 비행기 내려서 아! 네. 우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차 타기 전에 야! 좋다. 해줘지. 태양아 다음에는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요즘 너 염색하고 싶다 했잖아. 어. 갑자기. 나 앞머리를 그러니까 잘라볼까 아무것도 안 자르고 앞머리만 눈썹 위로 잘라볼까 아니면은 염색을 할까 이 생각했다가 둘 다 하는 거 어때? 괜찮을 것 같은데. 너 그냥 너 이 머리 길이면은 나는 그냥 탈색한 머리 있잖아 노란 색깔에서 좀 더 빠진 거 되게 예쁠 것 같아. 내가 탈색을 안 해봐 안 한 지 좀 됐다 보니까. 너 그냥 이렇게 탈색만 한 머리를 해본 적 있나? 응 노란색. 아 그래. 무지개 어때? 나 했던 거? 너 무지개 했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너 눈빛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온다. 이거 촬영하는데 같이 살겠다 아주 평생. 너무 좋지 진짜. 내가 지금 댓글 쓰기 힘드니까 말로 설명해 줄게요. 왜 힘들어요? 뭐야 내 이거 지금 나오나? 이거 보이나? 이거 이거 촬영 아니에요? 아 그게 이거 가서? 전국이랑 여행 가가지고 서로 옷 입혀주고. 아 전국인 것 같아. 왠지 전국인 것 같아. 전국이야 왔어. 얘 안 올 리가 없어 이거. 그렇지 안 올 리가 없어. 그래 운동했냐? 네. 진짜? 왜 이제? 끝났어? 복싱하고 정국아 형 먹어버렸다. 스파링하고 끝났어? 밥 먹었어 형. 일로와. 알았어. 아 잠시만. 오 야 흘리지 마라 내 방이다. 안녕하세요. 하이. 아 살 더 빼야 되는데 먹어버렸다. 먹었어? 미안해. 에이 진짜 미안하다. 아니 눈앞에 있으니까 먹게 됐다. 좀만 먹었어 좀만. 아니야. 아 나 본격적으로 나 오늘 운동도 못하는데. 아 너무 짜증나. 아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다. 여기 약간 방구 냄새 하지 않냐?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 이제 약간 홀릴 뻔했는데. 김치.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아 진짜 힘들어. 안돼 이거 버러지면 안 돼. 왜? 너가 이거 다 공개했더라? 뭐? 네 그림. 아 사진.
사진은 사진이 보이시지. 너 진짜 운동했어? 응, 복싱 그 미트 치고 스파링 하고 그다음 이제 복근 운동이나 등 운동이라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얘. 형, 형, 진짜 나도 아 진짜 복싱 한번 해보자. 스파링 한번 해. 이제 한번 해가지고 해봤거든. 어, 되게 재밌어. 아, 나도 하긴 했었는데 전국에 배워가지고. 아니야, 그 배운 게 아니라 그 형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같이 해준 거지. 아, 쌤이랑 하니까 아, 달라. 아, 네. 지민 형도 복싱 시작한대요. 예,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아, 아, 내 동생들. 근데 아직도 안 씻었네. 오, 큰일 났어. 지금 한 시간째 켜놨어. 아, 그래? 야, 이, 야,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씻기도 힘든 거 알아? 난 이제 망했어.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내려올라가. 이게 문제야. 이게 와, 이게 진짜 바로 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고 일어나서 수정 볼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엄청 그러잖아요. 새벽에 가가지고 하고 돌아가서 씻고 다시 하기에는 7명이 또 많으니까. 아, 너무 그렇게 약간 좀 와, 여기 냄새 미쳤어. 애매했지? 미쳤어? 와, 이거 쫄면 냄새야? 아니, 저기 보쌈 좀 나면. 보쌈. 아, 보쌈 좀 먹을래? 먹을래? 나 낙국수는 안 먹지. 단백질 보충 한번 해. 아이스크림 있는데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 내일 먹을래. 내일 더 나은 걸 언니. 어? 내일 아니, 그래서 나 와서 그 러닝. 나 혹시 러닝 늦고 이제 못하려고 했거든. 응. 근데 늦었구나.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기로 했어. 네, 들었어요. 뭐 들었어? 응. 어떻게 들었어? 앞에서 말씀해 주시죠. 어, 진짜? 12시까지 한다고 하길래 급하게 들어왔지.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우리 한 시간 한 적 있나? 한 시간 많지. 아, 그래? 한 시간 짧지. 두 시간 단지. 너도 인마? 두 시간 한 적 있었다고? 난 두 시간 있어. 두 시간? 응. 너 뭐 했는데? 그냥 그 작업실에서. 아, 이거 일단 얘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뭐 지금 아, 정, 그거. 지금 정국이 약간 숲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선발해 하고. 아, 챙. 뭐야, 그 내 시사 사진 한번 찍으라고? 자, 내가 아빠 각도로 보여줄게. 우리 아빠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는 거야. 약간 그 약간 우리 부모님 세대면. 하나 둘 셋. 아, 형 진짜 아빠. 우리 아빠 영상 통화 이렇게 봤더라. 응? 형 아빠 각도 이거예요. 이게 그냥 네. 벌써 도겨. 이렇게 찍어 이렇게. 더. 자, 김치. 아, 이거 다 가려 다 가려. 그 뒤에 아이신들도 다 눈 하나씩 봤다. 저희 그 외할머니 있거든요. 어. 외할머니 계신데. 어. 저 외할머니 사진 때가 되게 잘 찍었어. 아, 네.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 알지. 우리 할머니는 내가 그 뭐 언제지? 할머니 생신날인가? 그 문자를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보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지고 할머니 저 그 문자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 언제 보냈냐. 확인해보니까 이때. 문자 이런 거 할 줄 모르셔가지고. 어, 졸리다. 식곤증? 사람이다 이랬어. 난 식곤증 있어가지고. 식곤증은 위가 안 좋은 거래. 아, 그래? 위가 안 좋은 거 귀여워. 사과랑 있는 거. 아저씨들 잘못 써가지고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다 귀여워. 알지? 아저씨들 감정 진짜 모르네. 뭐 어디가? 우리 아버지 말고 아저씨, 여기 뭐 약간 명언 같은 거 적어야 돼. 어, 같은 거. 뭐라고?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삶이란 앞으로 계속되는 것. 되는 것하고. 점점점 해라. 점점점. 아니면 우리의 추억. 점점 필요해. 점점 필요해. 우리의 추억. 아, 맞아. 그거지. 어, 그렇지, 점점점이지. 점점점이지. 근데 뭔데? 뭐 하는 거야? 아저씨 감성. 아재 감성. 우리 그. 어, 여기 눈 가리는 것도. 너무 좋아. 눈 가리는 것도. 퍼펙트한 감성 갑니다, 지금. 한 명 안 나와주고, 누가 한 명 초점 나가 있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뿌해. 안 닦여 있어. 왜냐면 전화 받으시느라 그 화면을 못 닦으신 거야. 아. 그 기름이 이제 녹여져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 진짜 너무. 아저씨.
잘한다. 와 여기 냄새가 사라지진 않네. 그래. 원래 보통 너, 적응되는데 너무 심하냐?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약간 침샘을 엄청 잘하고 있어. 형 맞아 땀 난 먼저 나 먼저 씻으러 간다. 나 씻으러 갈게. 형이 멤버이기 때문에 셋이서 시작했으면 셋이서 마무리. 우리 멤버는 네 명에서 시작했으면 네 명에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그래 그럼 다 같이 마무리. 다 같이 마무리. 자 한마디. 한 마. 자 우리 삼행시 아니다 한마디 이. 한마디 아니지 그냥 네 개를 하자. 뭐를? 수고하삼. 수고했삼. 아 나 삼행시 사행시 할게 이런 거. 한 명씩 하면 되죠. 형. 응? 그러놓고 어떻게 사랑하려고? 그럴 수 있지. 딱 네 글자 누가 제시해봐. 아포방포. 아포방포. 아 누가 먼저 하래? 나 마지막만 하는데. 아미 포레버. 그럼 내 아가 내 아. 너 포해. 아포방포 하자. 나 내 아 너 포. 그럼 내가 포 할게. 그래? 그럼 내가 방해? 방 오케이. 아포방포. 야 말은 이어지자 그래도. 그래. 좀 뜻깊게. 자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인사를 사행시로 하는 거야. 사행시로 하는 거야. 아, 인사를, 그래? 인사를. 아. 아버지. 뭐 하자. 아. 아. 아주 많이. 포. 어려워 지금. 포 쉽지 않지. 아주 많이.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오. 방.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이런 포상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도무지 이게 이런 포상을 이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신기하고 어쩌면 또 설레고 어쩌면 두근거리고 이거 마지막 인사 아니야? 와, 여튼 굉장히 그런 마음입니다. 자야야 너무 종지부를 찍어봐. 포 포레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또 이 기쁨을 영원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밤. 멋있는 거 네가 터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뭐 씻고 몸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내일 또 마지막 공연 저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휴식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아, 그 남자 살이 찐 것 같아. 보쌈 잠깐 먹었다. 자, 하트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하이. 자, 조금 보세요. 안녕. 주무세요. 슝. 안녕. 야. 아니 너 터치 같이 하면 안 눌러져 임마. 야. 안녕. 아니.